네, 제 옆에 이현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나오셨습니다. 아, 네네네, 그렇네요. 예. 네, 잘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 시청자분들이 네.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현주 네. 의원 나오신다. 후쿠시마 문제 이거 뭔 그런 국민적 사안이고 국가적 사안인데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될 텐데 말이죠.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좀 뒤늦게 발동 걸리는 느낌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 그 일본 내부도 지금 뭐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미야 어디 제가 일본 지명이 잘 이게 구별이 안 돼서 미야가야현인가? 예, 후쿠시마 뭐, 옆에 있는 미야기현지 예. 하여간 네. 그 후쿠시마 옆에 있는 그 지역에서도 그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을 하셨죠. 네. 예, 의견을 모아가지고 일본 정계에서도 우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3인당이라든가 공명당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공명당이 얘기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죠. 어쨌든 연립 정권이니까요. 그리고 보면 이제 IAEA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를 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설득을 좀 해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별로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효과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분이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걸 잘 모르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공항에서 쉽게 반대하는 시위대 보고서 깜짝 놀라고 겁먹어갖고 2시간 동안 못 나왔었대. 겁은 그러니까, 많겠지. 아니 일본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일본은 지금 보면 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하지만 이제 보면 반대랑 찬성이랑 좀 팽팽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는 또 이렇게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찬성이 40%, 반대가 40% 계속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그 JNN 조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데 뭐 일본이야 내부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얻는 어떤 이득도 있는 거죠. 아 이거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그 이득과 이제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위험 손실 이런 거하고 사이에서 이제 의견들이 대립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네, 손해 비용은 많은데 미래의 불확실한 어떤 위험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전체가 반대하는데 강행할 경우에 그 사회적 갈등도 심할 거고요. 어민이나 수산업자들의 어떤 피해도 예상이 되고요. 전부 비용이죠. 네. 네.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전부 비용인데 우리가 얻는 이익은? 뭐죠? 모르겠어, 도대체. 네. 나 진짜. 네.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 나와서 일본 대변인 수준을 넘어.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죠. 아니, 그 저기 먹방하는 것도 일종의 응원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소극적으로 이렇게 방어를 한다든가 반대를 하긴 하는데 엉거주춤하게 반대한 이 정도도 아니고 아예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 눈앞에 민주당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눈앞에 민주당만 보이는 거야. 근데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고 막 하니까 이기고 싶은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이성을 상실한 거죠. 그래도 예.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예,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눈앞에 대한민국. 민주당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만 계속 공격하고 민주당을 깔아뭉개고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충성 공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충성을 보여왔고 하여튼 나는 로열티 있다. 나는 말 잘 듣는 사람이다. 아니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면 공천을 휘두를 사람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전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럼 그런 불합리한 결정을 대통령이 하시지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첫째 민주당에 대한 무조건적 반감과 적대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에 지금 1년에 쭉 일본하고 본인이 한일 관계를 개선했기 때문에 일본하고 무조건 잘 지내야 돼. 일본은 우리 편이야. 그래서 일본이 하자는 거는 무조건 우리는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분이 세계관이 그렇잖아요. 세계관이 이제 굉장히 이분법적 세계관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검찰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검찰이라도 또 이렇게 심한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데
어쨌든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갈리는 거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네 편이면 그러니까 상대편이면 무조건 반대, 무조건 깔아뭉개, 무조건 이건 안 돼.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양평고속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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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가 아니라 민주당이 저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대로는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럼 민주당이 완전히 꿇어앉으면 무릎을 꿇으면 그때는 내가 해줄게. 신기해. 그 말도 그런 참 거죠. 신기해. 사과하면 다시 재개한대. 아니 그러니까 그 심리를 분석하자면 그렇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신기하다고 참. 네, 후쿠시마 오염수도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내가 대통령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돼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무조건 반대. 그러니까 더 심하게 응원전. 더 심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민주당이... 일본을 도와주고 싶으니까 반대는 하기 싫고 그러면 그냥 적당히 그냥 뭉개다가 가자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민주당이 찬성하면은 그 양평 고속도로도 원하는 대로 다 돌리고 민주당이 찬성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한테 항의도 하겠네요. 그런 거예요? 아니 민주당이 이제 없어지면 뭐 이런 생각이겠죠. 아 그러면 내가 기시다 만나갖고 말이야. 아 이거 잘못됐어. 그렇게 안 하죠. 제가 말씀드린 건 애초에 일본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하자는 거를 도와주고 싶어. 네. 그리고 이해시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들을. 예, 예. 그래서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더 세게 민주당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세게. 이제 뭐 어떻게 나오냐 하면 막 응원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일본을. 일본이 우리 편이고 민주당은 적이에요. 이런 거죠. 그 세계관이 굉장히 독특한데 좀 심각하다. 심각하다.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세요? 심각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시잖아요. 대통령이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민주당이 아무리 야당이라도 민주당도 우리나라의 같은 정치인, 정치권에 있는 국회 다수당 야당이잖아요. 다수당. 그럼 존중을 하고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고 야당으로서 또 그 일정한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수를, 그죠?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에서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민주당이 앞에 이재명 대표나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죠. 그 뒤에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러한 어떤 정치 원리, 민주주의 정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체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밟아 죽이는, 때려잡는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해 오셨죠. 그죠? 그게 공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반성을 해보면 저는 이 부분에서 민주당도 그렇고 반성할 지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분이 그렇게 할 때 환호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옛날에 적폐청산 적폐청산 할 때 그때도 사실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때는 보수 진영 안에서 저 사람이 적폐청산을 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깔아뭉개. 그리고 짓밟아. 그리고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이렇게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어떤 적이라고 생각하면 때려잡는다. 네. 이런 느낌을 줬죠. 사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게 때려잡는 게 개혁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혁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반감만 커지지. 그래서 부작용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아쉬운 부분이 그거죠. 촛불 집회를 통해서 탄핵, 국민들의 여론이 모이고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과격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완곡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넓었죠. 한 80%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혁, 변화와 개혁의 길을 가야 되는데 변화와 개혁은
성공을 하려면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야당이었던 뭐 새누리당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야당들하고 합의를 해서 성에 안 차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개혁해 나가고 제도적인 개혁에 집중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개헌도 하고 선거제도도 바꾸고 우리나라의 체제를 뭔가 시대에 맞게 바꾸는 앞으로 가는 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사법적인 처리는 그냥 조용히 뒤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 법적으로. 근데 너무 윤석열이라는 그 검찰총장을 데리고 와서 그분을 앞에 내세요. 전면에 내세워서 이렇게 처벌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법적 처벌을 통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하겠다라는 데 집중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적 시점에서 봤을 때 결국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네요. 다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도 표명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해야 되죠. 사실은. 해야 되죠. 나라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이게 나라가 아니잖아. 네. 솔직히 이게 진짜. 어떤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물론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것이 시작된 것은 이제 그 최고 권력자들의 이제 잘못된 그리고 요즘 나오는 얘기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박근혜 때도 이러진 않았다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하죠. 그냥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정치 훈련이 좀 돼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애국심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외교 문제라고 생각해요. 본질이. 그렇지. 안전성 문제가 본질이 아니에요. 안전하지 않죠. 당연히. 근데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거는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그래요. 왜 이게 이 위험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가 없냐 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얘기거든요. 맞죠. 데이터가 아직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걸 어떻게 임상을 해요? 이거를 실험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전에? 없고 만약에 이런 사례가 나왔다라는 순간이면 그것은 굉장히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험하다 아니다 위험의 정도가 낮다 뭐 negligible하다 위험하긴 한데 미미하게 위험하다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장난이에요. 그냥 우리는 직감적으로 우리가 이래선 안 된다라고 윤리적으로 느끼고 그렇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윤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게 부도덕하다고 우리는 느끼는 거고 네. 그다음 우리한테는 이익이 없는데 일본한테만 어떤 네. 이익이 일본도 스스로 뭐 손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는 그러면 우리나라 주권의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일본한테 표시하고 국제사회에 표시해서 이것을 관철시킬 것인가. 매결력의 문제인 거죠. 사실 본질은 그거예요. IAEA는요. 그냥 일본으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그 평가를 하는 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불과해요. 그 제목도 보면 리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일본이 이미 방류를 결정한 상태에서 방류를 전제로 다만 그 방류 계획과 절차가 얼만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느냐를 자기들한테 물어본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 열심히 답한 거다. 그 이상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그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점은 IAEA가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알고 그랬겠죠. 프레임을 전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IAEA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을 하고 IAEA 보고서가 맞냐 안 맞냐의 논쟁으로 가다 보니까 IAEA 자체는 그 범위 안에서는 저는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기구가 그렇게 허접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발주한 용역 보고서를 쓴 거고요. 거기는 원자력의 범위 안에서 생태라든가 보건 문제는 그것은 빼고 자기들이 보는 그 원자력 발전소의 방류 계획과
그 절차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아 이게 일본이 막 함부로 예를 들어서 방류를 하는데 국제적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해서 몰래 흘린다든지 이런 건 아닐 거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아니 물론 그건 저는 일리가 있다. 그리고 IAEA의 그 분석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것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쟁점은 뭐냐? 방류를 하는 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럼 이것을 외교적으로 관철시킬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래? 우리는 이것을 원하냐 안 원하냐?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냐 안 생각하냐? 그럼 국민들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주권자를 대변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주권자를 대변해라. 이것은 민주주의 문제고요. 헌법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외교의 문제고 이런 부분은 또 윤리의 문제고 사실은 정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국제정치의 영역. 근데 막 자꾸 IAEA 보고서를 분석을 막 해서 이걸 논쟁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모여서 위험하냐 안 하냐. 미미하게 위험하다. 미미하게 위험한데 그러면 아니다. 내 생각에는 조금 더 미미하게 위험하다. 아니 나는 좀 덜 미미하게 위험. 이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예. 우리 국민들은요 예. 미미하게 위험하든 말든 싫어. 응? 그걸 왜 감당해야 돼 우리가? 그죠? 그 미미하면 되나요? 내가 만약에 그 미미함에 들어가면 어떻게 네. 돼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논쟁의 본질이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시냐? 우리 국민들의 주권자의 의지를 대변하시냐? 대통령 영토를 보전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환경 안보 문제거든요. 환경 안보하고 영토 보전하는 게 북한의 침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권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일본이 결정하는 그렇지. 거라 대통령이 최선을 다했는데 일본이 강행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그것도 우리가 문제 삼고 계속 계속 끈질기게 이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근데 아예 대통령께서 이것을 문제 제기를 안 하시고 국민들을 대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는 찬성한다라는 식으로 계속 나와버리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대통령이 헌법상의 책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 잘 안 하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총대 메고 하고 있죠. 그거 네. 대신에.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 대신에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본인이 그것을 감당하기에 좀 버거운 그런 주제들 자신이 자칫 잘못하면 헌법상의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 거의 발언을 안 하세요. 할 것처럼 해놓고 안 하잖아요. 양평 고속도로도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평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양평 문제는 이게 심각하죠. 아니 이것만 보면 근데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만약에 지금 이제 이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앞에 나서서 지금 대리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방치를 하고 오히려 기시다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 근데 만약에 만나서 항의도 안 하고 항의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최소한이 뭐냐면요 뭐 그것을 막 감정적으로 항의 막 화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그렇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그것을 반대하고 우려한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죠. 그걸 안 밝히면 그걸 안 밝히면 그게 나중에 수산물 수입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 압박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고 그것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대통령의 책무에 대해서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충분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헌법상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탄핵 사유가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뭐 그거 하나 가지고는 좀 그렇겠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2년 전에 굉장히 반대하고 막 해놓고 지금 완전히 입장을 돌변해서 180도 바꿔가지고 응원전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막 물까지 예. 마시면서. 양평 얘기 좀 하시죠. 양평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양평 문제는. 양평 문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죠? 네, 많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것은 사안을 갖다가 팩트를 밝혀야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의혹 상태에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의심하는 것처럼 어떠한 권력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노선이 변경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어떤 그 비리가 되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그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보면 내용에 대해서도 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노선이 변경됐을까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네.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왜 하필? 하필. 그런데 왜 하필? 거기 땅 거기에 그렇게 땅이 많냐.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급작스럽게 왜 절차가 변경되냐. 그렇지. 한 번도 보통은 그렇게 변경이 되면 예타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그렇죠. 노선이 변경될 예. 때는요. 그럴 때는 보통 사전에 그동안 쭉 이 노선을 A 노선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해왔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해관계자들도 있을 거고 거기 이사 간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변경될 때 보통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뭔가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이상하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거든요. 뭐 나중에 자문생이 싫기 때문에 보통은 다 미리 얘기하고 책임 네. 안 질 어떤 네. 그런 걸 다 해놓고 결정한단 말이죠. 보통은 너무 심해서 문제죠. 그런데 왜 하필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데 그것은 야당의 역할이에요. 야당이 그걸 안 하면 야당이 아니야. 그럼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그건 어용인 거고요. 그게 만약에 야당 유일하게 제일 야당이 제일 큰 야당이 어용이면 이 나라는 독재 국가인 거죠.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여당이 되면 또 집권을 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받으면서 해명을 하든 그것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바로 역량인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능력.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다라고 해명을 하던가 해명이 안 되면 본인이 봐도 해명이 잘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조사를 하겠다고 해야죠. 조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 국민들한테. 만약에 조사 결과 문제가 있거나 어떤 담당자의 부적절한 게 있으면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노선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몇 달 동안 일단 잠정 중단을 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이현주 의원님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 다 누구나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보통 하죠. 근데 왜 안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원희룡은 이것은 뭐 백지화하겠다 그러고 완전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걸 했다 전 양평군수가 했다 그러고 뭐 김부겸 땅이 왜 이런 이유가 아니, 뭡니까?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김부겸 땅이 있든 양평군수 땅이 있든 문제 있으면 다 조사하세요. 그렇지. 뭐 하지 말래?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왜 민주당이 있으면 하면 안 돼? 민주당이 있어도 조사하고 그렇지.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으면 조사해서 조치하고 그렇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정부가 할 일이죠. 근데 뭐 국민들이 볼 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하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는 민주당이 아니고요. 정부는 누굴 상대로 일을 하는 거냐? 국민을 상대로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있으면 민주당 문제가 되면 그것도 처벌하고 조치 다 하고요. 그렇지. 그래서 정부는 뭐냐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든 자기 할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괴롭힌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도 야당은 야당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럴 수는 있죠. 민주당의 일부 일각에서 말이 너무 험하다든지 너무 기분이 나빠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견디는 것도 자기 내공인 거예요. 그걸 잘 이렇게 설명해내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원희룡 장관께서 저렇게 정치를 오래 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그죠? 그리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공천이나 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가? 김건희 여사한테? 근데 이현주 의원님의 내피셜로 봤을 때 왜 그러는 겁니까? 원희룡이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됐을 때? 변희재 별중전에 나와서 발뺄려고 하는 거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 수습이 안 돼. 자, 이거를 만약에 노선을 원래 원한 대로 다시 재검토해서 갔어. 그래도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 그게 아니라 지금 강상면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사를 해라. 이게 국정조사 막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죠? 특검 얘기가 막 나올 거고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혹시 있는지 뭐 내가 지금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책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지금 그렇지, 장관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도 이거는 A로 가나 B로 가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빨리 털어야 되는 상황. 백지화. 나 장관 나 할 때까지 백지화. 욕을 엄청 먹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망가지시죠. 지금 망가지고 계시잖아요. 글쎄 말이야. 근데 차라리 그게 낫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알겠어. 나 지금 총선 나갈 거니까 나 장관할 때까지는 백지화. 다른 사람 와서 해라.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 나중에 문제고. 어쨌든 본인은 그렇다고 여기서 야 나는 내가 보니까 이거 문제 있어. 조사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원칙대로. 감사원 조사하고 다 원칙대로 하자. 라고 하면서 소신껏 딱 해버리면 완전히 찍혀가지고 끝나지. 물론 근데 멋있어질 수는 있어요. 그 정치적 길게 봤을 때 성공의 길일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과연 원희룡 장관한테 용기가 있는가 했을 때 용기 없는 게 드러났죠 이번에. 그죠? 그런 거 그것은 그분한테 옵션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완전히 여기에 굴복해서 눈치 보면서 강상면으로 계속 만들어 가느냐. 근데 자기가 봐도 이게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야, 그러면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어디까지나. 그러면 이거 여기 계속 들어가다가는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진행돼.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뭔가가 꼬이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오바하는 행위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절차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냥 우연인가 또는 의심이 돼도 뭘 강하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공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원희룡 장관의 행위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뇌피셜을 자극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정치권에서 이제 총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뭐 신당 창당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움직이는 사람도 상당히 있고 그냥 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저는 뭐 항상 이렇게 다당제주의자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촛불 집회 이후에도 개혁을 국가적 개혁을 위해서 연정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독일식 어떤 연합 정치나 이런 것들이 이상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건 제 이상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처럼 양당에 대한 불신이 크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떤 세력을 원하는 민심 확실히 좀
그 전보다 커져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네. 국민들의 이제 기대가 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 그 기대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정체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만약에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사람이면 그냥 국민의힘을 지지할 거예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면 그건 야당 성향이에요. 야당 성향. 근데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이 아직 남아있거나 아니면 민주당하고는 조금 노선이 정책적인 어떤 그 철학이 좀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좀 보수 성향이거나 아니면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보궐선거 할 때 서울시장 거의 뭐 한 6대 3 정도 가까이 또는 6대 4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그때 중도층의 그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때 국민의힘, 그러니까 바뀐 보수, 보수가 이렇게 바뀌면 내가 지지할 거야. 라고 했던 상당수가 아마 지금은 윤석열에 대한 반대로 지금 돌아서 있는데 민주당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르거나 아니면 아직 그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 이런 거죠. 그럼 이런 신당 창당 흐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정치적 결집을 그쪽으로 할 수 있다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죠.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노선하고 그 사람들이 맞아야지 지지하는 거죠. 그래 맞아야지. 네. 내가 생각하는 거 맞으면 지지하겠죠. 맞는 정당이 신당이 나타나.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은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신당들은 정체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깃발은 있는데 깃발에 글이나 그림이 없잖아요. 그냥 백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좀 실망한 상태. 그러나 아직 완전히 포기는 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진영 또는 그 세력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를 양당 중에 누군가가 하든지 아니면 중도에서 그런 신당이 나타나든지 해서 흡수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여당은 유리하죠. 여당은 그리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든 저렇든 지금은 야당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그죠? 이게 이제 결국엔 제가 볼 때 총선에서 대통령 국정에 대한 평가, 심판에 대한 민심을 어떻게 결집해 내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대통령을 도와주자라는 쪽으로 가느냐에 그 키를 그분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당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 보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당인지 어용인지 분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검찰의 어떤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없고요. 그럼 이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지를 안 보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명확해지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취향 내지는 선호 또는 철학에 부합하게 되면 그것은 폭발력을 가질 수 있고 저는 궁극적으로 그것은 어떤 범야권의 확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죠. 흥미롭고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우리 전에 이 주제는 한번 의원님 시간이 있을 때 다른 주제보다 이 주제를 한번 저하고 한번 좀 토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러시죠. 네, 왜냐하면 이게 뭐 말이 신당 얘기지만요 사실은요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조만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야속하네요. 그죠? 네. 이현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